오늘은요 여러분 먹방을 준비해 왔습니다. 피디님 배고프신 거 아니에요? 모든 세상에 그 쾌락이라는 게 잠깐만 즐거워. 잠깐만 한 번도 빠짐없이 내 먹방은 이 모양일까. 샬롬 허니월상의 진화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먹방을 준비해 왔습니다. 허니콤보랑요 까르보 불닭 로제 불닭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음료수 먼저. 국물이죠. 근데 얼음을 지금 얼음컵을 그대로 넣어가지고 얼음이 안 들어갈 것 같아. 콜라가 진짜 맛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맛있다. 근데 와 진짜 맛있다. 앞으로 자주 할까요 먹방? 맛있다. 제가 처음 먹어보는 로제 불닭이거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아, 기대된다. 제가 까르보 불닭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거를. 근데 로제가 새로 나와가지고 전부터 도전해보고 싶었는데. 한 번 더 먹어볼게요. 로제가 무슨 맛이었지? 맵다. 근데 맛있어요 이것도. 근데 좀 약간 달라 진짜. 까르보 좀 더 매운 것 같아 확실히. 맛있다. 까르보를 먹어보겠어요. 따로 먹어도 상관없는데 이것도 한번 올려서 먹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어줘야 되거든.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피디님 배고프신 거 아니에요? 날개를 먹어볼게. 제가 날개를 먹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여기 끝을 한번 먹어. 여기 뼈가 이렇게 두 개가 보이거든요. 여기서 저는 하나를 빼요. 하나를 빼고 먹은 다음에 얘를 이렇게 먹으면 깔끔하게 다 먹거든요. 피디님 이걸 좀 받아갈래요? 아니 드세요. 봐봐요. 예. 그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입이 그렇게 길지 못해요. 길지 못해요. 짧아요. 피디님 이제 결혼하시잖아요? 네. 웨딩 언제 찍죠? 다음 달 찍습니다. 한 달 남았네. 다이어트 좀 하셨어요? 네. 하셨어요? 네. 바뀐 게 없는데? 2022년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저희 허니일상이 사람이 또 새로 생겼잖아요. 올해는 좀 더 뭔가 열심히 허니일상 좀 유튜브를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있죠. 재밌고 뭔가 그런 의미 있는 그런 영상들을 좀 많이 만들고 싶어가지고 올 한 해 되게 재밌을 것 같은 느낌? 저는 항상 이렇게 먹어요 날개를. 이렇게 먹으면 좀 마지막에 이 한 입을 먹을 때 쾌감이 있어. 그 콜라를 펩시 콜라로 드시는 이유가 있나요? 피디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좀 코카라도 있는데. 아 코카라도 있구나. 네. 사실 저는 그런 거 안 가려. 정말 소신발언하자면 칠성 사이다는 먹는데 스프라이트는 안 먹는다. 아니면 나는 코카콜라는 먹는데 펩시는 안 먹는다. 사실 이해 안 합니다. 네. 이해 못해요. 저는 약간 꼴. 칼로보랑 로제 중에 먹어도 맛있어요? 아 근데 다른 것 같아. 근데 얘는 진짜 매워요. 그냥 불닭만큼 매운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아닌가? 내가 진짜 매운 걸 못 먹어줬나? 이 까르보는 안 맵거든요? 얘는 근데 먹으면 바로 와 이 매운 게.
아, 조금 더 자극적인 거 먹고 싶으면 이거 먹어야 될 것 같아. 최진은 인생에서 최고 치킨을 뽑자면? 평생 동안 이 치킨만 먹어야 된다. 나는 황금 올리브. 요즘 약간 황금 올리브가 제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교촌을 시키셨죠? 피디님 피가 아니에요 이거? 아, 제 피가 아닌데요? 왜 이거, 우리 이거 왜 먹지? 그 다른 먹방 유튜버 분 따라한다고. 맞아요. 이 조합으로 드시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이 조합을 한번 먹어봤어. 그쵸.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는 조합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교촌이 제일 빨리 막 지금 비교해 주세요. 아까랑 지금이랑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지.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여러분, 먹는 즐거움은 잠깐이야, 진짜로. 모든 게 그래, 모든 게. 모든 세상의 그 쾌락이라는 게 잠깐만 즐거워, 잠깐만. 잠깐만 즐겁고 채워지고 나면 사실 별것도 아니거든. 아, 나는 참 속상해요. 왜 내 먹방은 항상 이 모양이지? 왜 한 번도 빠짐없이 내 먹방은 이 모양일까? 항상 이렇게 배부른 채로 이렇게 패배한 듯한 그런 모습을 항상 앉아있게 되네. 오늘은 이기고 싶었는데. 좀 더 먹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서 못 먹고 있죠? 제가 대신 먹어줄게요. 피디님 뭐 올해 계획 있어요? 올해요? 네. 허니일상 떡상. 허니일상 떡상? 네. 영적인 떡상. 그게 뭔데요? 허니일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믿음을 갖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네, 편집해주세요. 최진원 전도사의 2022년 새해 소망은 무엇입니까? 새해 소망이요? 예. 새해 계획은 있어요. 작년부터 좀 많이 달라졌는데 새해 목표가. 원래는 항상 좀 거창한 그런 계획들을 많이 옛날부터 생각을 했었거든요. 학업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성취하기, 뭐 그러니까 학점 뭐 몇 점 달성, 아니면은 뭐 구독, 유튜브 학원을 구독자 몇만 명 달성, 뭐 돈 얼마 벌어보기, 약간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다양한 목표들을 세웠었는데 올해는 또 그래도 딱 목표가 그거예요. 진짜 하루 살아갈 때 좀 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올해 좀 목표여가지고. 진짜 신기한 게 제가 원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 교회 아직 말씀 뽑기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뽑았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다, 이런 시편 말씀 뽑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물론 막 여러 가지 좋은 상황들도 일어나면 좋겠지만 뭔가 이제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쉽진 않더라고요. 뭔가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상황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좀 더 영적인 좀 성장과 성숙함을 좀 많이 좀 이루어내보고 싶어서 그렇게 훈련해볼 생각입니다. 아, 어떡하지 피디님? 아, 이게 문제가 있네, 먹방이. 항상 먹방을 끝냈을 때 이게 그릇이 비워져 있어야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난 이미 배가 불렀고 식사 끝났는데 앞에 음식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설마. 영상 한번 클릭해보세요. 지금 영상 바가 거의 끝까지 왔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한번 먹어봤는데요. 까르보 물닭과 로제 불닭, 허니콤보까지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메뉴를 한번 먹어봤는데요. 제가 많이 먹어보려고 했으나 역시나 저의 위는 약해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먹지 못했는데 다음엔 더 잘 해볼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먹방 해봤습니다. 올 한해는 또 다양하게 한번 많은 영상들을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허니일상 채널에서 보고 싶은 컨텐츠가 있다면 항상 댓글로 많이들 추천을 해주시고,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일상을 넘어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 좀 더 가까워질 것 같아. 그러니까 구독 좀 해.